안녕하세요. 실험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약간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 특성상 제가 아무래도 조금 짜집기 같은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자료를 들고 와서 여러분한테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편집 능력도 좀 딸리고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변명이죠. 예, 변명을 한번 투척하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신성조도 속아서 샀다. 뭐냐면은 V2 버전에 대한 얘기예요. 2070 슈퍼 V2 버전이 나왔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10월 말 그리고 11월분에 섞여서 물건이 일부 판매됐다는 걸 모르고 물건을 받아서 납품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판매한 것 중에서 견적은 V1으로 나갔으나, 그러니까 일반 제품으로 V2로 들어가는 제품이 섞여 있을지도 모르고 과연 이 제품들이 얼마나 단가 절감을 했는지 혹은 변경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자세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혹여나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컴퓨터를 구매하셨는데 V1이 아니라 V2를 받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잡설은 이만하고 진짜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요새 핫한 2070 슈퍼 V2 원가 절감형 제품의 차이점을 파헤쳐보자 라는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해당 제품은 EMTEC 2070 슈퍼 터보젯, 그리고 EMTEC HV 지포스 블랙 몬스터 제품, 그리고 펠릿 2070 슈퍼 JS 제품, 거기에 기가바이트 2070 슈퍼 게이밍 제품, 추가적으로 게인워드 2070 슈퍼 패턴까지입니다. 여기서 사실 기가바이트란 게인워드는 약간 덤으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게인워드 같은 경우는 12월 출고분부터 커버 디자인이 변경된다고 이미 공지를 한 상태고요. 그전 제품은 아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2070 슈퍼 게이밍 OC 기가바이트 제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초기 출고분은 8+2였다가 7+2로 변경하고 변경한 상태에서 잠시 동안 또 공지를 안 했어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단어와 제품 판매 상세 설명에 7+2로 변경됐다고 공지를 해놨으니까 일단 이 두 제품은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나머지 세 제품을 한번 볼 건데요. 이 세 제품들이 사실 동일한 기판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제작하는 데는 전부 펠릿이고요. 펠릿 제품을 EMTEC이 수입해서 팔거나 아니면 펠릿 제품을 ST컴이 수입해서 팔거냐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제품 중에 한 개를 확인하면 나머지 제품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에게 차이점 먼저 알려드리고 우리가 비교해보도록 하죠. 히트파이프 개수가 5개에서 4개로 하향됐습니다. 뭐 이거 몇 개인지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 많은데 5개에서 4개로 하향됐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바뀌었냐면은 커패시터, 뭐 캡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 캐피시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변경이 됐어요. 탄탈캡 VS 플러스 SP캡, 이게 알루미늄 캐피시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던 게 솔리드 캡으로 변경이 됐어요. 거기다 MOSFET이 NCP 303151에서 NCP 30255로 변경이 되었고요. 초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변경된 건 눈에 보이지만 똑같은 R22 제품이라 스펙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기판 설계 일부가 미묘하게 변경이 되었어요. 말로만 하니까 사실 와닿지도 않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아,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에는 히트싱크 사이즈 변경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면이 바뀌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바뀌었는데, 바뀌었는 부분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이미 분해는 다 해놨어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커버 이거는 바뀐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빼놓겠습니다. 커버는 빼버리고요. 우선 쿨링에 주안점을 두고 이 히트싱크를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트싱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 제품이 어떤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 사이트에 사진을 보고 비교하시면 될 겁니다. 자, 원래 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거는 어떻게 생겼나요? 비슷한 위치로 제가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게 각도까지 완벽하게 똑같이 제가 맞추기가 힘드네요. 예, 얼추 비슷하게 각도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죠. 히트파이프가 지금 눈에 띄죠?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다섯 개죠. 그러니까 요 밑에 하나 더 있었는데 빠졌어요. 여기 그리고 막혀있고 뚫려있고 차이.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알루미늄 가이드 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 뭐 전원부나 아니면 램이 같이 맞닿아서 식혀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루미늄 블럭. 요 부분이 조금 단가 절감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간에 빈 부분이 조금 있고요. 두께도 미묘하게 얇아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쪽에 분명히 작아졌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방열 패드라고 하죠. 요 패드가 일부가 좀 빠졌어요. 어느 쪽이 빠졌는지는 정확히 매칭되는 걸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단 딱 봐도 빠졌는 게 보이긴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뺐겠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 패드가 빠졌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갔는데 제가 이 펠렛 제품의 광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 광고가 어떻게 되냐면은 타 회사보다 확실하게 두꺼운 히트싱크를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얘네들 아직 이거 변경 안 했어요. 변경 안 했기 때문에 상세 데이터 페이지에 보시면 물론 제가 지금 누른 거는 V2가 아니고 V1 제품을 눌렀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59.6 무늬는 이만큼 두껍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요 히트싱크가 요 위에 커버 끝부분까지 거의 닿을 정도로 많이 올라옵니다. 많이 올라와요. 지금 변경되고 안 되는 두께가 다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제가 그 뻘찌님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조금 있는데 허락 없이 살짝 보여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광고 효과도 있으니까 뻘찌님 용서해 줄 겁니다. 자, 뻘찌님이 변경되기 전에 펠릿 제품을 이거 리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리뷰하실 때 이 방열판을 이렇게 들고 보여줬습니다. 네, 제 거는 과연 어떨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자, 똑같은 부위로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거 뒤집어져 있는 상태네. 나도 뒤집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각도 비슷하게 들어봤어요. 여러분 차이 느껴져요? 히트싱크 두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이게 그냥 봐도 대략적으로 한 0.5mm에서 1cm 사이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심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다이어트를 너무 심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 광고에서는 분명히 훨씬 두꺼운 히트싱크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가 착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V2로 바뀌면서 이 장점이 없어진 거죠. V2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됐나 볼까요? V1은 저렇게 돼 있었습니다. 상품 상세 정보. V2 변경. 자, 쭉 봅니다. 똑같이 광고를 하고 있어요. 맞죠? 이거 빨리 변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 나올 거예요. ST컴 관계자분이 혹시 내 영상을 보셨으면은 이거 지금 광고하고 있는 히트싱크 두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일단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커버만 두꺼워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기존 제품처럼 이렇게 두꺼워야 이런 광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분, 단가 절감이 된 이 부분, 히트싱크 부분은 물론 무게는 가벼워져서 혹시나 생길 파손 확률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분 잘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거 파손 차단 안 일어나잖아요? 택배 보낸다고? 포장만 제대로 하면요. 그래서, 아, 이거 STCOM 관계자 응대도 좀 아쉽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원가 절감을 한 거잖아요. 원가 절감을 했는데, 동작 성능에 대한 차이는 없으나, 제조사인 펠리사의 정책에 따라서 쿨링 솔루션의 무게를 감소시키기 위해 히트 파이프 숫자 한개 감소시키는 등 쿨링 솔루션의 설계 및 구조가 조정되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조정된 수준 안에 그냥 하향된 거예요. 좀 말이 좋아서 조정이지 확실하게 쿨링이 떨어진다는 거죠. 히트 파이프도 줄었고 방열판 두께도 꽤나 큰 편차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 절감을 했는 거고 요거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대충 설명해도 넘어갈게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얀 거 본 거.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전원부. 전원부도 하향이 됐는데요. 여러분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딱 보자마자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컴퓨터 잘 아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한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기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기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펠릿 이거 보셔도 되는데 좀 더 보기 적합한 똑같은 제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기판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판 보시면은 요거 하얀색 플러스 모양 적혀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잘 보시지 모르겠는데 요 부분 요 놈이 무슨 캐피시터라고 하냐면 탄탈 캐피시터라고 하는 겁니다. 탄탈 캐피시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온도에 대해서 강해요. 그래서 요 캔 타입의 제품보다는 수명이 길거나 높은 온도에서 효율이 덜 떨어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요 캔 타입의 일반 솔리드 캐피시터보다는 꽤나 비싼 제품입니다. 근데 요 탄탈 캐피시터가 싹 다 없어졌어요. 반대편에도 이제 솔리드 캐피시터가 있는데 원래는 뭐였죠? 솔리드 캐피시터가 아니라 요건 이제 SP캡이라고 합니다. SP 알루미늄 캐피시터인데 요 같은 경우는 전기적 특성이 대부분의 솔리드 캐피시터보다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 자체는 탄탈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뭐 솔리드랑 비교해도 약간 더 비싸거나 비슷한 제품끼리 보면은 같이 들어가는 제품끼리 약간 더 비싸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도 단가 절감이 무조건 된 거예요. 왜? 탄탈 자체만으로도 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캔 타입을 변경이 됐잖아요. 원래는 뭐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탄탈 여기 SP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이거 있죠? 뭐라고 하죠? 초크. 이 초크도 제품이 변경된 것 같긴 합니다. 마킹이 바뀌었잖아요. 마킹이 바뀌었는데 제품이 변경됐지만 스펙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R22로 동일하게 적혀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태클 걸 게 없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제품 설계적인 면에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약간 변경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캐피시터 변경했고 MOSFET도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 MOSFET 변경한 거 지금 얘기해주면 눈에 안 보일 텐데 여튼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일부 변경했는 것 같고요. 이 MOSFET이 이 마킹된 게 자세히 안 보이실 텐데 아까 전에 제가 생방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사진은 찍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말로 알려드릴게요. 여기 잘 안 보이는 이 MOSFET이 제품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303151이라는 거 썼습니다. NCP 온세미로 온세비 컨덕터 에서 판매하는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NCP 303151이었는데 요게 NCP 302055로 바뀌었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제가 이렇게 빼놨는데요. 실제로 얘네들 데이터 시트를 비교해보면은 전기적 특성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나 뭐 출력량이나 아니면 효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오차값에 가까울 정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쭉 데이터 시트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저도 뭐 자세히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대충 있잖아요. 온도 한계값이라든지 아니면 얘가 뽑아줄 수 있는 출력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볼 줄 알거든요. 여기 적혀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맥시멈 뭐 볼티지나 암페어 이런 거 그런 거 다 나오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이제 그래프도 있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제 얼마만큼 출력을 땡겼을 때 효율은 얼마 나온다 이런 게다 표기가 돼 있단 말이야. 보시다시피 이런 거 봤을 때는 이두 제품의 품질 차이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일까요? 가격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공개된 가격을 볼수 있는데 이 가격을 보면은 밖에 있는 제품은 1,500원 정도 하고요. 바뀌기 전에 제품은 1,700원 정도 합니다. 약 220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뭐 정확히 210 몇천 몇 원인데 그래도 이렇게 10개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총 12개인데 12개 들어가면 단가 절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원 이상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캐피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텐데 이게 개수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단가 절감이 꽤될 겁니다. 꽤나 될 거예요. 거의 다 히트 파이프 숫자도 줄었고 히트 싱크 숫자도 줄었죠. 거기서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꽤나 많은 단가 절감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거는 제 추측치예요. 추측치로는 만 얼마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단가 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품의 단가가 그만큼 절감이 됐을 때는 실제 제품의 가격은 제가 생각에는 3, 4만 원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가를 1, 2만 원 깠으면요. 여튼 이렇게 뜯어서 한번 비교를 해드렸거든요. 해드렸는데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밖에 있는 거다 확인했죠? 히트 싱크 사이즈, 뭐 히파, 탄탈, SP캡 빼고 솔리드 캡 바뀌고 MOSFET에서 개당 200원 정도 더싼 제품 넣었고요. 스펙은 비슷하지만 스펙 뺀게 때문에 그럼 성능이 하락하는가요? 라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스펙 뺀게 때문에 성능 하락은 없을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온도 측정을 해봤을 경우 저는 오픈 케이스 기준을 했습니다. 기존에서는 한 63도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재면은 66도, 67도 대략 3도에서 5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쿨링 솔루션이 좀 크게 바뀌긴 했지만 생각보다 온도 상승치는 높지는 않았어요. 다른 제품도 70도 나온 제품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되면 이제 중급 쿨링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80도가 안 넘어가면 부스트 클럭이 하락이 없거든요. 여름에도 80도는 안 넘을 거예요. 여름에도 80도는 안 넘을 거기 때문에 성능 하락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GPU랑 메모리의 스펙은 변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캐피시터랑 MOSFET이 하향은 되었지만 미묘하게 스펙이 하향이 될 거지 우리가 출력하는데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게 뭐 페이지를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성능에선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쪽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한만 원에서 2만 원 이상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다 그랬죠. 얘네 지금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봅시다. V2 버전이라고. 일반 버전 볼게요. V2 버전의 가격이 지금 65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버전 얼마입니까? 자, 일반 버전이 아니 뭐왜더 싸지? 62만 5천 원인데요.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은 펠리카는 패스하고요. 펠리카 좀 가격이 이상한 것 같은데 펠리카 패스하고 이엔텍 거 보도록 합시다. 이엔텍 거 같은 경우에도 아니 왜 V2가 더 비싸지? 아, 지금 보시다시피 단가가 V2 버전이랑 딱히 싸지 않습니다. 단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실구매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가 도매상에서 물건을 떼오는 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뭐 몇천 원 싸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2, 3천 원 싸졌을 거예요.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격이랑 거의 동일한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단가 절감은 저렇게 많이 했는데요. 기분 상당히 좀 나쁘시죠? 또 그러면 스펙 변경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실사용하는데 문제 없고 온도 조금 올라갔지만 문제 없지 않느냐? 근데 여기서 업체별로 이거 모르신 분 있을 텐데 저도 이제 저한테 피해가 올수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저도 몰랐는 사실이에요. 몰랐는 사실인데 이 제품들이 원래 펠릭 같은 경우에는 이 V2 제품이 잘 보세요. V2 제품이 이런 식으로 마킹이 돼 있습니다. 이거 스티커 붙인 거예요. 근데 일부 제품, 10월달, 11월달에 일부 제품에 이 스티커가 안 붙고 판매된 제품이 있습니다. 펠릭만 그런 거 아니에요? EMTEC도 마찬가지입니다. EMTEC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겼는 제품에 대해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엔트 터보젯 블랙머스 제품 관련 안내. 11월 9월부터 21일까지 약 90여 명의 일부 고객들에게 현재 유통된 제품이 아닌 V2 후속 모델이라고 얘기하지만 단가 절감형 제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ENTEC 그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은 제품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 제품으로 교체했을 경우에는 2만 원을 이제 상품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걸 기존 제품을 교체를 해줘요. 별다른 추가금 없이. 후속 모델을 그대로 쓰시겠다면 4만 원 상품권을 드린답니다. 제가 아까 얼마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단가 절감이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여러분한테 이 단가 절감이 이루어진 만큼 페이백을 해주고 추가로 2만 원 보상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지를 우리가 눈치채기 전에 먼저 했어요. 먼저. 이거 몰랐어요, 솔직히 공지 올라오기 전에는. 내가 ENTEC 그래 응대 괜찮다. 역시 ENTEC이랑 하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좀 찝찝하더라고요. 잠깐만, ENTEC하고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ST컴은 어떨까? ST컴도 똑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ST컴은 10월 출고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문자 배송은 다 됐습니다. ST 컴퓨터입니다. 저희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우물을 통해 구매해 주신 일부 제품에 문제가 발생되어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ST 컴퓨터 팰릿에서 보내준 팰릿에서 ST 컴퓨터를 보내준 2070 슈퍼 JS 제품 일부가 리버전 제품인 V2로 입고되었음을 확인했고요. 이에 관해서 지우물에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 아마 여기서 사는 분들만 그럴 겁니다. 사감 연락처, 구매 영수증,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은 제품 확인해 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V1 제품 사는데 V2를 받으실 경우 2만 원의 상품권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소문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서야 이제 응대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4만 원 받았던 EMTEC 거를 보고 당연히 2만 원 받는 분들은 실망을 할 겁니다. 사실 응대를 하려면은 똑같은 수준을 했어야 될 거예요. EMTEC이 먼저 행동을 했거든요. 근데 응대도 늦은데다가 액수에서도 차이가 나니까 불평불만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서 섞여가 있지 않나 지금 의심스럽거든요. 근데 확신이 안 돼요. 지금 속아서 샀다는 제목은 약간 어그로성 얘기였고요. 실제로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서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저도 확신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히트싱크 일부가 드러나요. 자, 여러분이 자 위에서 그래픽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히트싱크 일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드러나는 끄트머리가 히트파이프가 지금 보이죠? 보이는 요 부분. 요게 3개인분. 이게 3개인분은 V2 버전을 사신 거고요. 그리고 저게 4개인분은 기존 제품인 V1 버전을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판매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V2 개선 버전으로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추가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한대요.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러 제가 뭐 V1 제품을 V2로 속여서 판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섞여 가실 수도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이제 이거 망했어요. 이거 깠으니까 이거 까면은 스티커 다 날아가니까 뭐 환불도 못 하거든요. 이거 제가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요. 이거는 이거 솔직히 조회수 얼마 남지도 모르겠습니다. 70만 허구에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거 우리도 똑똑하다는 거 알려줘서 여러분 단가 절감한 거다 이제 확인했잖아요. 여러분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알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거는 항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얘기 없이 몇번 리버전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전원부를 잘못 얘기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니까 우리 고객들이
똑똑해져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좀 더 똑똑하게 공부를 하면서 소비 패턴을 완성해 갑시다. 여튼 주제주제리 정리도 안 되게 말이 많았지만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 V2 단가 저감형 제품은 페이지도 뭐 바뀌진 않았고 겉으로 보기에 쿨링 솔루션도 생각보다 온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하나 요목요목 뜯어보니까 캐피시터 하락, 히트파이프 하락, 히트싱크의 사이즈 하락, 거기에다가 또 뭐 있었죠? 또 뭐 있지? 아, 모스펫. 모스펫 종류 변경.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제 단가가 조금씩 절감이 되는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기존 가격이랑 똑같이 사게 된다면 우리는 손해보는 기분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분명히 상위 제품을 이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았었는데 지금 와서 단가 절감해놓고 똑같은 가격을 받거나 조금 더 비싼 가격 받고 있잖아요. 당분간은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지금 가격에서 한 3만원 정도 내려가면 저는 적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그쯤 내려갔을 때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품은 여전히 좋은 제품은 맞습니다. 뭐 갤럭시하고 혹자 비교하시는 분이 있는데 갤럭시가 이거보다 한 6만원 싸죠? 근데 전원부도 이거보다 분명히 낮은 놈이고 소음도 이거보다 좀 더 심해요. 쿨링은 서로 이제 비슷할까요? 아니면 갤럭시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평가는 여전히 V2가 붙더라도 이엔텍 불몬이나 아니면 펠리츠 AS가 약간 더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갤럭시 EX 같은 제품에 비교해서 혹은 조텍 특팬 제품에 비교해서요. 조금 더 좋은 제품이긴 한데 우리가 손해를 보고 사는 느낌이니까 여러분 이제 V2 제품은 회피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정리였어요. 진짜 두서가 없네. 근데 어째요? 도움은 좀 되셨나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제가 사비로 사서 여러분한테 속고 사지 않으시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뵐게요. 빠이빠이.